예수님의 동행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상태가 성화인가? 또 누가 성화된 사람인가?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성화라는 개념을 존재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아, 성취.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성화되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끝도 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데 내가 어째 하나님과 같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성화는 관계론적으로 정의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은 무엇을 함으로써 또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됨으로써 어느 수준이 달라지고 성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 자체가 지독하게 이기적이 또 교만의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성화를 생각한다면 이제 쉬워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때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관계적인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장 거룩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분이 거룩이에요. 근데 결국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할때 그냥 관계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건 예수님의 궁극적인 소망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성화예요. 동행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에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영화롭게 했다. 이게 성화 정도가 아니라 영화까지 이야기하는데 다 주님이 하신 거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죠? 영화롭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 그 아들을 본받기 위하여잖아요. 본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때 먼저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보다 어디에 치중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거룩하신 그분과 동행하면 성화가 나도 모르게 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성화의 관계성이라는 게 우리 존재 자체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 관계성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성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신기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잘 보면요.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하게 된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있죠. 예를 들면, 전 인류가 멸망당할 위기 앞에서 그 인류를 생존케 한 위대한 사람이 누구죠? 홍수에 대해 멸망해서 인류를 생존케 한 것이 노아죠. 그 노아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성화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외에는 노아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를 입었죠. 의인이죠. 당대 완전한 자다. 이건 노아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가 그를 당대 완전한 자로 또 은혜를 입은 자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사회적인 인식으로 보면 성취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뭐 노예로 팔렸다, 뭐 샀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요셉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가 노예로 있느냐, 또 총리 대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왕궁에 있느냐, 감옥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왕궁에 있어도 거룩한 거고, 또 감옥에 있어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고대 근동의 7년의 대흉년에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화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성화의 개념을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라. 그러면 관계라는 것은요, 이 사람과 가까이 가면은 멀어지는 게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 눈에 보이는 그 여인의 아름다움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멀리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아. 근데 누구와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위해서.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렇게 나와. 요셉이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가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까 카도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구별되는 거. 그것은 왜 구별되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성화되고 영화롭게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상과 끊어지고 세상에도 도망가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비결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승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성화를 되려면, 성화가 되려면 성령 체험 같은 거, 뭐 그런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해야, 많이 하고 그래야 좀 더 빨리 변한다. 빨리 변한다. 근데 실제로도 그런 건지 성도들을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주동천 목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의 개념을 아까 말했듯이 존재나 능력의 관계로 생각을 하니까 뭔가 신비 체험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해야 내가 지금 거룩하고 신령한 존재가 된다는 착각을 하는데, 성화의 개념을 아까 말했듯이 이제 관계의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화를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느냐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 가장 많은 교회잖아요. 온갖 은사들이 다 나오니까 오직 있으면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는 은사에 대한 논이 없는데, 그 은사장이 12장, 13장, 14장에 계속 나올 정도로 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가장 타락하고 가장 싸움질하고 가장 바울을 아프게 한 교회가 성령 체험이 은사가 많은 그런 데죠.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의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은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신비한 체험이 어떤 영적인 수준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할 때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 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 다음에 말이 뭐예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거 뭐 관계가 없다는 거죠.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 보훈에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네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와 해를 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이제 두려운 게 이 성령의 은사를 본인의 수준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 사람이 훌륭한 거지 받는 사람이 훌륭한 거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교회에서 특별히 성령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뭐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겠죠.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런 쪽에 좀 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